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오후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테크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12번째 시나리오인 카츠 앤드 코스터라는 시나리오를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카트 앤드 코스터, 몇 개의 고카트 트랙과 오는 롤러코스터 많이 숲속에 숨겨져 있는 대형 놀이공원입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그 롤코타 1 타이틀 시퀀스 보면은 요렇게 생긴 화면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생긴.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롤코타 1 BGM 쫙 흐르면은 이제 약간 추억 보정 그런 게 나온다. 이거 보면서 아, 롤러코스터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카트와 롤코빨로 깨는 맵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고카트 따위는 파괴합니다. 정말 쓰잘데기가 없어요. 왜? 너무 길어. 롤러코스터도 지금 지워볼까 싶었는데 롤러코스터는 근데 좀 수치가 높네? 자본주의적으로 12달러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거 근데 몇 년이야? 작년에 건설한 거네. 그럼 12달러까지는 못 받겠군요. 8달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BGM 깔아줘야 되겠죠. 어디다 깔을까? 역시 이게 없으면은 롤코타 하는 맛이 안 나. 이게 있어야지 롤코타 하는 맛이 나. 아, 그리고 이 맵의 특징, 나무가 겁나 많아요. 이 나무 때문에 좀 많이 좀 시야가 좀 답답하실 겁니다. 이게 좀 더 시야가 괜찮으실 거예요. 나무 수로를 아까 그 고카트 대기줄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고카트 대기줄 남아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그쵸. 카트 앤드 코스터가 아니라 이제 플럼 앤드 코스터가 돼버렸어요. 뿌리기 기능이라는 창이 생겼습니다. 기능이 생긴 건 아니고 창이 생겼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흩뿌리는 칸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듬성하게 적당히 그 다음에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 롤러코스터를 하나 지을 건데요. 우드 롤러코스터는 이미 뭐 멀쩡히 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철제 롤러코스터처럼 보일 수 있을 만한 주니어 롤러코스터를 하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짓냐면 아까 이 대기줄 요거 있잖아요. 공원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 짓기 전에 이거부터 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줄 그런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대기줄이 지금 제 기준에서 이게 대기줄이 되게 길어요. 여기다 대기줄 TV를 둘 거야. 원래 롤코타 1에서 못 두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건 롤코타 1이 아니라 롤코타 2라 그랬어요. 자, 수치는 얼마나 하냐면은 6.37이 나왔어? 주니어 롤러코스터가 6.37이 나왔어? 카트 앤드 코스터인데 카트를 지워버리는 건 조금 좀 그렇죠. 카트 소리가 좀 나와야 되겠지? ATM 깔아놨는데도 돈이 없다라고 외치는데 시간 지나면 애들이 알아서 인출해서 쓰냐고요? ATM을 쓰는 손님들은 행복한 손님들일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준은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복도가 높은 손님들만 ATM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새로운 고카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옆에다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되게 재밌겠지? 사람들이 보면서 와, 나도 저거 타고 싶어 그럴 거 아니야. 여기 뭐 고카트 지나갔었어요. 여기 고카트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 네, 좀 허전하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땅을 파서 환장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보도록 하죠. 영역 선택. 여기다가 자그마한 건물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잘라보기 기능이 이렇게 좀 푹 파여있는 거에다가 짓기가 되게 좋아. 요럴 때 진짜 특효약이더라고. 회색 테두리를 한번 붙여보죠. 뭔가 좌우대칭은 안 맞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좌우대칭 안 맞는 게 컨셉이야. 이쪽은 지금 보니까 지금 위에 뭐 우둔 놓고 뭐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높게 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불편이라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보도를 한 겹 더 이렇게 올려주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우둔 놓고의 받침대가 이렇게 뜯어지긴 하는데 괜찮네. 근데 상관없겠네.
안 불편하죠 이제? 파라이드를 짓죠. 파라이드 어디다 짓지? 파라이드를 어디에다 지어볼까나. 보도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정거장을 하나 만들죠. 어차피 관람차의 대기줄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좀 특이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입출구 분리형으로 만들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출구가 이렇게 한 칸 붙어야 되고 입구는 입구도 짓고 그 앞에 대기줄도 지어야 되니까 두 칸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붙어있는지라 이렇게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지어도 차량 개수는 트랙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롤코타2에서는 약간 카라이드 길이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괜찮지? 원래 고카트 들어가 있던 자리인데 고카트가 아니라 카라이드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자리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됐스. 네, 터널이 너무 이쪽에 하나만 있으니까 저 뒤쪽에 하나 회전 터널을 만들어줘야 되겠어. 요런데 됐죠? 굉장히 뭔가 좀 건물 같은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허전해요. 그래서 건물을 몇 개를 좀 지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를 약간 좀 보르도 레드 같은 걸로 이렇게 지그재그 해놓으면 그 롤코타2에서 봤었던 그런 디자인이 될 겁니다. 이거를 살짝 하나 뜯어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확장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무의미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뭔가 이런 걸 하나 얹어가지고 이만큼만 하고, 왜냐면 여기는 뭔가 겹쳐서 짓기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저 부분만 살짝 두고 이 부분에만 이런 걸 얹어보도록 할게요. 나름 괜찮네. 무슨 건물 같아 보이고 괜찮네. 비공식 오브젝트 같은 걸로 깃발 같은 거 위에다 꽂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뭔가 얹어주면은 약간 그런 기둥 같은 그런 느낌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위에 한 칸을 더 얹어볼게요. 약간 등대 같은 느낌 있죠? 요렇게. 그리고 깃발 심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깃발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뭔가 오늘은 좀 놀이기구 건설이 아닌 뭔가 꾸미기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어요. 뭔가 굉장히 휑하고 별로 좋지가 않아. 풍선 가게? 아 그렇지. 클리어하기 전에 풍선 가게 지워야지. 풍선 가게 클리어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입니다. 저는 파란색 풍선이 좋아요. 여기다 땅을 올려서 3 곱하기 3이잖아요? 3 곱하기 3이면 너무 정사각형 모양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더 올려. 여기에 요런 거 이런 걸로 테두리를 잡고 창문 같은 거를 좀 뒀으면 좋겠는데 비공식 오브젝트에 가서. 야! 너 왜 창문 색깔을 이렇게 색다르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약간 오륜기 같은 느낌 들고 괜찮지 않나? 올림픽 그런 느낌 낼 때 굉장히 좋겠네. 알록달록하니 괜찮아. 원래 놀이공원 가보면 색깔 이렇게 되게 알록달록하잖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주고 비공식 오브젝트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베리에이션을 주면 돼요. 동그란 게 지금 이거밖에 없죠? 약간만 다양성을 주면 돼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을 만들면은 별로 안 좋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맞는 게 너무 정사각형 그런 거를 쓰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줄이기도 하고 막 비대칭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확실히 건물이 예뻐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괜찮죠? 여기 위에다가 이제 관목 같은 거 몇 개 올려주는 거예요. 옥상 정원, 화단 같은 이런 튤립 같은 거 위에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해줘도 괜찮구만. 괜찮네요? 이쁘네? 건물 하나 이쁘게 잘 됐네. 체어리프트? 지을만한 놀이기구가 별로 없긴 한데 체어리프트를 한번 지어볼까? 체어리프트를 지어서
여기다가 체어리프트를 지어가지고 이 귀찮은 손님들 있잖아요. 귀찮은 손님들을 한번 이동을 시켜보자고요. 퓨 미니트 레이터. 난 왜 근데 체어리프트는 항상 정거장을 다섯 칸으로 짓고 싶을까요? 나만 그러는 건가? 이 맵은 좀 나무만 어떻게 좀 가려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겹쳐짓기 끄기 전에 공원이 좁을수록 직원 효율이 오르지 않냐고요? 그다지? 뭐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따질 시간에 그냥 직원 하나 더 고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 가려졌죠? 그러면 겹쳐지기 끄면 돼요. 이제 여기 건물을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감쌀 수 있게 좀 한번 해봐야겠어. 모던스럽대. 여기는 올려서 갈색으로 해볼까 이건?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걸 얹어볼까요? 착시는 아니고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를 바깥에다가 부르면 좀 이상한가 이거? 머리 심은 것 같네. 초록색 머리 심은 것 같아. 아, 여기는 이렇게 건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게 아치가 약간 좀 창문 아니면 뭐 문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기는 해. 여기다 회색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는 지붕을 이런 걸로 다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에다 튤립. 사실 이거 튤립 위에다 이렇게 심는 건 아마 시들 거예요. 시들 건데 그냥 해보게. 나름 나쁘지 않아요. 요건 근데 좀 이상하다 이거. 그냥 이거는 벽을 뜯어버리고 똑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고요. 런치드 프리폴도 지어야죠. 런치드 프리폴 국룰이 뭐다? 지하에다가 박아주는 거다. 퓨 미니트 레이터. 그리고 얘는 런치드 프리폴은 솔직히 하얀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해야지 약간 그건 것 같아. 진짜 런치드 프리폴 같아. 왜냐면 런치드 프리폴 기본 색깔이 요거잖아요. 여기 좀 허전해 보인다. 여기다가 뭐 건물 하나 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약간의 평탄화가 좀 필수예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쪽에 좀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좀 많이 허전해 보인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다가 하나 짓죠. 여기에다가도 건물을 하나 지어보자고. 새하얀 거 이집트 테마가 나왔어요. 이집트 테마 근데 솔직히 잘 못 쓰겠는데 살짝 활용을 해볼까요? 여기다 약간 좀 이집트 그런 통에 그런 거를 살짝 두는 거야. 절벽은 요걸로 하고 이게 어울리거든요. 이집트 테마는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만 있으면 끝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곤란한데. 어두운 노란색 이건 저 근데 너무 좀 똥색 같아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죠. 보로드 레드로 괜찮지만 보로드 레드는 좀 위에다가 자주 쓰는 물건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엄마 그다음 보로드 레드 층을 이렇게 내줄 겁니다. 건물은 비대칭이 멋있다 그랬어. 다음에 유공 색깔로는 이 짙은 녹색을 쓰면은 단박에 대한민국 아파트 천장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를 회색으로 해서 한번 무늬를 줘볼까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여기다가는 화단을 심죠. 이 화단은 좀 너무 그런가? 노란 걸로 색을 칠해야 되겠어. 아, 밑에 끝까지 칠하면 안 되는데. 안 돼, 밑에 끝까지 칠하면. 찝으면 색도 찝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요. 나름 괜찮네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나무만 좀 없애가지고 좀 봐보고 싶긴 한데, 나무만 없애서 볼 수가 없네요. 이런 울타리 좀 몇 개 더 주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여기 굉장히
너무 조용하네요. 뭔가 간단한 놀이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트 대여를 만듭시다. 여기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놀이기구가 없는 것 같아. 땅을 내려주고 대기줄 짠짠 짓고 출구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겠네요. 됐어. 흩뿌리기로 이거 심어야겠다. 흩뿌리기. 자, 새로운 기능이 오픈로코 최신 기능입니다. 빽빽한 걸로. 오, 돈 엄청 드네. 아니 잠깐만, 나 잘못 이거 심을 게 아니었는데. 아 몰라. 클리어 하겠습니다. 4명 들어왔거든요. 클리어. 카트 앤드 코스터. 몇 개의 고카트 트랙과 우드 롤러코스터만이 집 속에 숨겨져 있는 대형 놀이공원입니다. 공원에 1000명 달성하기 2년 7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마케팅을 전혀 안 썼어요 이번엔. 자, 이렇게 해서 카츠 앤드 코스터라는 12번째 기본 시나리오를 플레이를 해봤고요. 아, 근데 다음주가 잠깐만. 다음주가 우리 텔크랜드 개장 19주년이구나. 다음주는 롤코타 방송을 쉽니다. 저는 다다음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빠이빠이!